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약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작은 친절이 가져온 행운, 호태랑 조지 볼트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차를 몰고 가던 노부부가 호텔의 객실을 구하지 못한 채 필라델피아의 허름하고 작은 호텔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못 했는데 혹시 방이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자신의 호텔에 빈방이 없던 직원은 다른 호텔에도 수소문 해봤지만 도시 행사로 어느 곳 하나 빈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빈 객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바람도 치고 밤도 늦었으니 제 방에서 묵는 것도 괜찮으시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노 부부는 종업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날 호텔을 나서며 고마움에 방값의 3배를 건넸으나 그는 자신의 방은 객실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다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여전히 그 호텔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 뉴욕행 항공권과 초대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묵었던 노 부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노 부부를 방문했던 그에게 노신사는 최고급으로 만들어진 호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 호텔을 지었소. 이 호텔의 경영인이 돼 주겠소?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로 알려진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이 호텔의 초대 경영자로 세계 굴지 호텔 체인을 이룩한 조지 볼트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노신사는 백만 장자인 월드오프 에스터였고, 조지 볼트의 배려에 감동해 맨하탄 5번가에 있던 선친 소유의 맨션을 허물고 호텔을 세운 것입니다. 변두리 작은 호텔의 평범한 직원이었던 조지 볼트는 그렇게 노부부에게 했던 마음 따뜻한 친절과 배려를 통해 미국의 최고급 호텔 월드오프 아스토리아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실화로 1893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지 볼트는 노부부의 딸과 결혼했고 배려를 바탕으로 호텔을 성공적으로 경영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가져온 행운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칫 자신의 영혼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남을 도와주면서 뭔가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도와달라 하지 않았는데 도와주고서는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계산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보답의 신이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 그에 합당한 선물을 줄 것입니다. 모든 일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 나를 지켜봐 줍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작은 행동이 가져온 행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진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